외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쌀쌀한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나와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요즘 이렇게 TV 뉴스를 보면 정말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외치는데 왜 이렇게 성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참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과가 빨리 나올까? 너무 급합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국민으로서 정말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 일단 주제는요, 우리는 과연 동맹국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맹국은 어디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 정부는 미국의 적, 그리고 우리의 적, 중국과 북한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일을 할 게 참 안 보입니다, 진짜. 예. 네.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동맹 국민으로서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요, 반중을 해야 됩니다. 왜 반중을 해야 되는지는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통일이 되지 못하고 천년의 숙적이 어디입니까? 중국 아닙니까? 우리의 해상자원을 약탈해가고 불법 조업을 해가고 겨울이면 미세먼지를 보내고 온갖 사드 보복에 치졸한 보복, 그리고 중국에 갔다 하면 다 망해서 오는 우리 기업들 다 누가 한 겁니까? 중국 공산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은 왜 안 일어나는 겁니까? 자기가 직접 피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곧 우리 국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낸 거고요. 자,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곧 있으면 겨울에 북서풍이 불지 않습니까? 지금 산둥반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거기다 소각장 227개를 짓는다고 합니다. 북서풍 타고 오면은 바로 300km도 안 돼서 바로 한반도로 옵니다. 이거 고의적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다 먹고 죽으라고! 열장 꼴라 때문에 우리 정말 살기가 정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이면 그게 보일 겁니다. 그럴 때면은 그것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반중 시위를 해야 됩니다. 미국과도 같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도 미국 태열에, 미국도 우리와 공감이 맞아서 서로 이렇게 간섭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 정부가요 비리가 많고 뭘 해도 국내의 문제일 뿐이지 국외의, 해외의 모든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일단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이요. 지금 이 지도 보이십니까? 아주 깨끗하죠? 20일 새벽에 찍은 겁니다. 구글 위성 미세먼지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좀 아까 그림이랑 좀 다를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한반도가 아주 지저분하죠?
저게 다 중국에서 날라오는 겁니다. 이 북서풍을 타고 이 한국으로 날라오는 겁니다. 올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도 걱정되고 우리 청년들, 서울 시민들, 이 나라 백성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걱정됩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라는 이 지저분한 나라가 우리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국을 걷어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맹국은 미국입니다. 동맹국 국민들께 미세먼지 오면은 우리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인도태평양 방어선도 외치고 미중 패권간의 무역전쟁에 대한 것도 우리의 의견을 피력해서 우리는 동맹국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제에 이슈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 외신기자를 쫙 깔아가지고 우리가 찍어서 해외로 다 이렇게 송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아무리 적어도 못해도 우리 편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페이스북에 댓글로라도 우리를 응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댓글 하나가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 댓글 하나가 미국 시민 전체가 보고 우리 우파 국민들이 보고 있고 세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목해 줄 것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이요. 한 번 더. 뒤로. 아니. 아, 죄송해요.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뒤로, 한 번 더. 더. 아니, 그 말고. 뒤에 또 있어. 아니, 일단 진행할게요. 그, 미국에 이번에 고든 창, 아시죠? 그 폭스뉴스에 그 평론가입니다. 고정평론가. 미국 우위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하고도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홍기 목사님하고 이번에 그 질답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빠졌는데 그 고든 창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우파 국민들이 지금 이 문정부하고 싸우는데 공산주의자 그리고 전체주의자 중국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해법을 준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해법을 주었느냐? 이 일을 이슈화하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를 시키고 그리고 서로의 공감을 얻어서 모두의 공감을 얻어내면 우린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중 시위를 이번에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만 된다면은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많이 나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하시고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Get out China. 자유 대한민국 만세.